강남인데요? 강남. 어머, 강남이야, 강남. 누구지? 아! 오늘도 돈 줄려고 또 가시나요, 또? 아, 재준이가 늦네, 늦어. 아, 재준 씨 나오나 보다. 인기 업됐나 보다. 아주 교만해졌어. 지가 몸무게 더 나간다고 아주 건방져. 아, 나 참. 재준이 여기 모르는 거 아니야? 어, 왜? 어, 궁금해. 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 아, 뭐야! 이렇게 싱싱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 세훈이 지네요. 식재료를 타고 오셨네. 이것도 주제가 세훈이니까. 야, 저런 걸 어디서 사는 거야? 너무 귀엽다. 야! 아, 재준아, 너무 창피해. 야, 코미디 빅리그냐, 여기가? 아니, 야, 이거. 야, 이거 재밌냐? 예? 어, 재밌어요. 좀 이거 타고 가자. 타실래? 야, 난 부끄러워, 빨리 들어가. 알았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 강남에서 그것들 너무 창피하더라고. 아, 너무 웃겨. 아, 저기 구경 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창피해. 자, 우리가 간집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가수들, 셀럽들. 역대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던 곳이에요. 박세리 씨, 마동석 형님도요. 이정재 씨, 뭐. 조인성 씨도 왔네. 대한민국 탑스타들 다 와 있어요. 와, 진짜 맛집인가 보다.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왔다. 어머, 뭐 파는 집이에요? 대한민국 K새우 먹자. K새우. K새우. 진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먹어봐요, 저. 그래, 진짜로. 오늘 내가 대접한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마음껏. 저도 말고 700만 원어치만 먹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거를 수저로 사용. 난 이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 아유, 말실수를 제가 한 것 같아. 새우가 뭐예요? 어, 왔다. 어, 벌써. 이거,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어머. 말도 안 돼. 야! 윤기다. 자, 와. 독도새우 3종 세트입니다. 와. 말도 안 돼. 우와. 아, 독도새우가 세 가지나 돼요? 독도새우는 잡기가 엄청 힘들어서 수심 300m 밑에서 아, 통발로 잡는데. 아, 귀한 거구나. 도화새우, 꽃새우, 닭새우. 세 가지 종류구나. 요게 도화새우고요. 도화새우, 요게. 살았어! 요게 도화새우. 오, 힘이 엄청 나요. 예. 힘이 너무 좋아. 엄청 커. 진짜 크다. 우와! 어머, 말도 안 돼. 이만해. 소주 병만 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만찬에 나왔던 새우 아니야. 이게 이제 트럼프가 먹었던. 어. 복숭아꽃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도화새우고요. 도화새우. 아, 예. 아, 그래서 도화새우구나. 좀 큰 거는 하나에 10만 원 정도 해요. 한 마리예요. 와, 가격대가 꽤 있네요. 예, 여기 이제 닭새우고요. 아, 요게 닭새우. 예. 오, 그 차이가 뭐예요? 여기. 여기 닭뼈슬 장난 같고. 예. 이게 닭뼈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닭새우죠? 꽃새우. 화려하구나, 예. 꽃새우가. 일반 새우보다 이제 색깔이 예. 화려하고 그래서 꽃새우라고 그러고. 야, 이게 이쁘다, 근데. 와. 아, 갑니다, 이제. 아, 나 저 기대돼요. 어머, 진짜 맛있겠다. 오! 우와, 맞아. 야! 와! 와, 막, 뭐야? 와! 와! 와, 새우 해야? 어머! 꼬리가 살아있어. 진짜 회로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새우가. 아, 이런 건 회를 해줘, 독도새우니까. 눈물 날라 그래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도화새우고요. 네. 도화새우, 아우, 이 비싼 거. 야, 이건 제대로인데? 와, 내 얼굴만 해요. 와. 우와. 이게 싱싱한 거예요. 왜냐면 새우살이 투명하고 예. 죽었을 때 이게 구부러져 있는 거. 이게 싱싱한 거잖아요. 구부러져야 싱싱하구나. 와, 시작합니다. 자, 시작이다. 와. 야! 아니, 야, 탱글탱글! 어떡해! 이빨이 튀어나와. 와. 이가 튀어나와. 탱글탱글 싱싱해서. 아, 진짜 맛있겠다. 이게 또 9월달이 제철이거든요. 통통한 거, 도화새우가 제일 커. 와. 와, 식감이 통통하니 시원해. 상 전상에 갔을 때 그 구름 쫙 밑에 깔려있고 그 공기 마시는 그 아침 이슬의 그 맛 아니야? 신선함이 그냥 와.
신선이 된다. 훈한 맛. 그리고 신비로운 맛. 와. 어떻게 어떻게? 어, 또 재준 씨 리액션 궁금하다. 와.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식감이 통통하네. 에이유. 나는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사장님이 앞에서 보고 있었거든. 얼마나 연구하셨을까. 이 리액션을 얼마나 연구하는 게 보인다 내가. 너 병원에 실려가야 되겠어. 나 새우랑 못 맞췄어요. 아, 새우 눈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귀엽잖아요 근데. 야 빨리 입어 더러워서 못 먹겠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야, 이거 살아있어. 보세요. 엄청 탱글탱글. 어머, 어떻게 살아있어. 아니, 독도새우 앞에서 이 추적함이 난다, 진짜.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코빅 분장 선생님이 50만 원 주고 그려주셨어. 예. 네. 나 지금. 다시 입을게요. 아, 나 진짜.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떠냐? 맛이. 어, 좀 탱탱해.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아니, 아예 조금도 비린 맛이 없어요. 약간도. 이건 대접하는 요리다. 아, 이거는 스승님이든 근데... 부모님이든 어... 진짜 나한테 사랑 주고 애정 줬던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요리예요. 저 약간 눈물 날라 그래요, 선배님. 이야. 오, 저 봐봐. 오, 맛있겠어. 진짜 귀한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은 맛이다. 닭새우 아니야? 닭새우 지금? 네, 여기 이제 닭새우고요. 요게 닭새우. 예. 튀긴 거. 와, 미쳤다. 와, 튀기면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겉바속촉. 얼마나 바삭할까? 아! 소리 봐. 우와, 나. 고소하네. 와, 독도를 왜 지켜야 되는지 알겠다. 완전, 그리고 진해요. 진하지? 맛이 진하고. 꼬시요. 아우, 세상에. 바삭바삭하고 속은 또 촉촉할 것 같아. 야. 요게 저거지? 이게 꽃새우. 꽃새우. 예. 아, 몸통은 회로 먹고, 대가리는 튀기고.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없네. 달콤하네, 너무. 와. 와. 오, 진짜 맛있는데? 아, 연예인들이 미칠만 하네. 와. 저는 처음에 설탕 뿌려놓은 줄 알았어요. 와, 이 식감이 하나를 먹어도 달라. 아, 이거. 와. 아니, 새우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긴 처음이에요. 아, 또 나와? 이건 뭐야? 뭔데, 뭔데? 아우, 사마, 사마. 와. 사하. 아, 같이 먹는 거예요? 저. 아, 우럭하고. 아보카도. 우와. 아, 뭐야, 반칙이야. 아, 송기야. 우와, 송기야. 저렇게 푸짐해. 아보카도. 아보카도. 네. 아, 아보카도 하나 넣고. 네네. 그리고 새우를. 새우. 성게알. 성게알, 새우. 와, 조합이 예술인데? 아, 이렇게 해서 사하. 어, 어떡해. 먹고 싶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야, 그리고 생각보다 새우랑 아보카도랑 잘 어울리네. 와,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요번에는 우럭까지 가시죠. 그거는 삼합이 아니잖아. 사합 아니야? 사합으로 한번 가시죠. 사합으로. 진짜 대박이다. 여기다가 아 잠깐만. 여기다가 위에 하나 더 넣어도 될까요? 야, 그 욕심.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야, 야 이거. 내가 오늘 너 대접하는 거. 선배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또 벗으실라고? 아, 또 오픈하시는 거예요? 벗으려고! 안 돼! 벗지 마, 제발! 열면 똑같아, 열면 똑같아. 다르게 표현해줘, 다르게. 아.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맛 표현. 뭐야, 뭐야, 뭐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아, 두 번은 하지 말았어야지.
사진. 아니 자꾸만 튀어나가려 그랬어. 아이고 사진 뭐야. 아니 꼬리가 너무 역동치는데. 아우 진짜 살이 꽉 찼네요. 네? 새우가 살이 꽉 차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거의 페스토랑하면서 베스트인 것 같아요. 베스트. 예. 아 그 정도예요?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여기에다가 우렁 막회 식감이 있어가지고 이 새꼬시랑 이 식감이 더해져가지고 꼬들꼬들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와 뭐야 통째로 다 드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만드시네요 또 요리를. 그리고 이걸 어떻게 덜어 먹냐? 한 입이 아니겠죠? 어머 어머 어머! 와, 와 이거죠 이거죠. 아우 우럭치기. 야 우럭치기 우럭치기. 아 나 처음이네 우럭치기를. 야 이거 진짜 국수처럼 먹어야 돼 이거는. 그렇지. 아 오늘 좀 힘들다. 야 진짜 맛있겠다. 아우 이런 게 맞아.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성게알은 진짜 맛있다. 아우.